네, 안녕하세요. 베이슨입니다. 자, 우리 Today is the 9th of March, 우리 Wednesday 클래스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전반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Miranda 해가지고 너왜 마스크를 쓰고 있니? 착용하고 있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You are wearing 한번 뭐가 있어요? 너는 입고 있는 중이다. 너는 착용하고 있는 중이다가 되는 거죠. 근데 무엇을요? A mask 해가지고 너는 마스크를 입고 있는 중이야, 쓰고 있는 중이야, 착용하는 중이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거를 물어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Are you로 물어봐서 Are you wearing a mask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앞에 what을 한번 써줍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스크를 안 써주겠죠? 그냥 너 무엇을 쓰고 있니가 되는 거니까. So what are you wearing?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 무엇을 쓰고 있는 중이니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요. 이제 여기다가 why를 한번 써봅시다. 자, 어떻게 되겠어요? 너왜 쓰고 있는 중이니? 무엇을? A mask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why are you wearing a mask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I'm wearing, 내가 쓰고 있어요. 이것을. 자, 여기서의 이것은 뭐겠어요? A mask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I'm wearing a mask where? Because인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구분하실 게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becaus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주어와 동사가 나오는 완벽한 문장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because 하고 나서 of가 나오면은요, 여러분들 phrase라고 해서 구의 형태, 완벽한 문장이 아닌 불완전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형태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because of가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 형태가 아니고 yellow dust 해가지고 dust는 먼지예요. 그래서 사실 황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sand라고 얘기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위키피디아에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yellow dust라고도 얘기하지만 also known as 해서 aka Asian dust라고도 얘기한다. 자, 그래서 Asian dust 보고 yellow dust, yellow sand, 뭐 yellow wind or China dust storms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혹은 이렇게 동양 사람들이나 알지 미국 애들한테 이거를 얘기하면 얘네들은 생각보다 못 알아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anyways 지금 일단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yellow sand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because of 무엇을 dust 때문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dust가 우리나라로 오기 때문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은요. because of yellow dust is coming. 한번 어떻게 되겠어요? yellow dust가 오니까 coming from China. 해가지고 차이나로부터 황사가 오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완벽한 문장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because of가 아니고 because가 되는 거고요. 근데요, because of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yellow dust 때문에가 되는 부분까지 이 부분까지 같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I'm wearing it because of yellow dust 했더니 oh yes. 근데요, it is pretty bad today가 돼서 야 오늘 꽤 이거 좀 날씨가 좀안 좋구나라고 해서 terrible 해가지고 꽤 좋지 않은 걸 혹은요 최악이라고 할 때는요 awful 이것도 많이 보실 겁니다. 이때는 대체적으로 네, so it's terrible 혹은요 it's awful 이때는 약간 최악의 끔찍한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때 terrible 아니면 awful이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여기서는 꽤 나쁘군이 되니까 어떻게 되세요? pretty bad라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it is pretty bad today 했더니요. you should wear 해서 자, 제가 이거 should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무 해야 한다라는 의무보다는 그것보단 조금 더 약한 의미로 야, 너 입어야 해. 너 써야 해. 정도로 강력한 권유, 강력한 제안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너 써야만 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약간 경보가 아니고 황사 주의보 정도가 아니고 황사 경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써야 된다라고 나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you have to wear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것보다 더 심할 경우, 뭐 경보보다 훨씬 더 그게 있나? 그게 만약에 돼가지고 정말로 대란이 일어나면은요, you must wear 이렇게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you should wear 이 정도는요, 여러분들 우리 그 이쁜 아가씨가 우리 여러분들 weather forecast 해가지고 나올 때 그때 정도에서 you should wear 해가지고 이 정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너무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너무 의무로 가지 않기. 그래서 you should wear 근데 무엇을 a mask to 해가지고 이것을 써야겠다가 되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의 to는 뭐예요? 또한이 되는 부분. 그래서 you should wear a mask to Roy 해가지고 뭐 친구 이름이 뭐 Roy인가 봐요. 그쵸? 그랬더니 actually 사실상 a mask는 doesn't help 해가지고 도움이 되지 않아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도움이 되지 않아.
그럼 내가 난 여기서 도움이 되지 않아보다는 야, 이거 별로 효과가 없더라야. 그런 느낌으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써야 되게요? work라는 동사를 꼭 써줘야 됩니다. 자, 내가 work라는 동사는 일하다 말고 무슨 뜻이 있다 그랬죠? 작동하다 혹은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선 뭐겠어요? 야, 그거 마스크가 별로 효과 없더라야.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안 된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때요? 야, 그거 별로 효과 없어. 작동하지 않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서 work를 써주시는 게 저는 약간 조금 뉘앙스적인 부분에서도 좋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actually 사실상 그 마스크가 doesn't help very much 해가지고 야 그렇게 많이 소용이 없더라 그랬더니 but 그런데 this is a special one. 근데 이거는 좀 독특한 거야. 특별한 거거든. 근데 뭐예요? 그게 special one을 다시 한번더 얘기를 해주는 거죠. 뭐를요? That protects 해가지고 protect가 돼 뭐예요? 무엇을 보호하다란 얘기죠. 그래서 protect 사람, 그 다음에 from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막아야 되는 사물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protect 사람 from 사물이 될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거를 이렇게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gainst라고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두개 차이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약간의 against가 많이 보실 때는 against는 enemy가 되거나 적이 되거나 혹은 virus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에서는 약간 against를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고 그런 거를 제외하면은 예, 이렇게 yellow dust가 사실상 이게 정말 나쁜 거예요. 사람에게 해를 그렇게 입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니죠. virus나 enemy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직접 그렇게 해를 입히는 친구들이지만 얘네들은 뭐 해를 입히는 것까지는 아닌데 바람이 얘네를 끌고 오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는 거였었잖아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사실 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친구인데.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against를 써도 크게 문제는 되진 않겠지만 약간의 느낌이 from이 들어가는 게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래서 but this is a special one 특이한 건데요. that protects you from yellow dust 해가지고 yellow dust를 막아주는 special한 거야. 그랬더니 it is 해가지고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래는 이게 it is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is it?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거야? it is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question mark를 이렇게 붙여줘도 의문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I don't want to 해가지고 나는 원하지 않아요. 뭐 하는 것을 breed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 여러분들 제가 후반부에서 얘기하겠지만 th로 끝나는 것들은요 우리 숨이란 친구고요. 그 다음에 breed가 돼야지만 여러분들 동사로 쓰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breed in and breed out 해가지고 breed in and out이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breed in은 뭐가 있어요? 들이어 마시세요. breed out은 뭐겠어요? 내뿜으세요라고 할때 breed in and out 혹은 breed in and breed out이란 표현을 많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요거 잠깐 얘기할게요. Breathe in and out. 자, 이걸로 잠깐만 봅시다. 자, 여기 지금 글씨가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breathe in은 뭐예요? 숨을 마시는 거죠? 자, 그럼 breathe out은 뭐예요? 바깥으로 숨을 빼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breathe in, breathe out. 요거는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러니까 들이마셔가 되면 어떻게 돼요? breathe in이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dust라도, 그래서 어떠한 먼지라도 나는 마시고 싶지 않아가 되니까 breathe in이 됐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I don't want to breathe in any dust 해가지고 any 어떠한 dust니까 여기다가 any에다가 이렇게 모자를 씌우셔가지고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요 영어 발음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에서 뵙도록 할게요. Can we get another bottle of champagne for the table? Don't worry. 자, 그래서 don't worry 걱정하지 마. My treat. Tested the hair evidence. Why would you do that? Because I thought I was. Oh, I assure you, we are hard at work. Absolutely.